안녕하세요, 리쿤입니다. Welcome to 전지적 구분 시점. 너무 오랜만이죠. 저희 7개월 만에 마지막 한게 8월 말인 것 같은데, 9월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됐죠. 제가 계속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중국 갔다 와서 격리하고 또 태국 갔다 오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준호랑 다른 스케줄 하다가 이제 준호가 퇴근했고요. 저는 남아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려고. 그래도 오늘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런 그 뭐라고 멘트? 봐보고, 댓글 보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금 토크하면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잘 지냈죠? 제가 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죠? 저 버블은 좀더 자주 하고 열심히 할게요. 자, 댓글 좀 볼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long time no see. 준호랑 뭐 했다고? 준호랑 구입자 이벤트 했습니다. 뭐그 영상 통화하는 거 있죠? 제가 원래 다른 멤버들은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11월에 했는데 좀 계속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식 디톡스는 하게 된 거예요? 완전 핫한 이슈죠. 갑자기 니콘이 채식?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를 봤어요. 근데 그 다큐 안에 그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 글래디에이터 그 시대부터 그런 운동 선수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풀만 먹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슈퍼푸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 그런 진짜 단백질 많은 그런 막 콩이라든지 두부 막 이런 거, 두부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힘 많이 얻었다고. 왜냐면 야채는 건강한 뭐콩 같은 건강한 단백질이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면 단백질이 많지만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쓸수 있는 그 좋은 단백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데 몸이, 장이, 위가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소화하려고. 근데 그거 가져가는, 그 좋은 부분 가져가는 거는 100%는 아니라고. 근데 이제 풀, 야채 막 이런 거 먹으면 거의 100%로 비타민도 많고 가져가서 뭐쓸수 있다고 막 그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다가 오늘부터 해볼까 그랬는데 너무 조금 힘들었던 게 메뉴 정하는 거. 재료는 많지만 뭘 써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 비건 그런 식당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저 완전 비건은 아니에요. 그래도 막그 태국 야채로 태국 음식 만들 때뭐 피쉬 소스라든지 뭐굴 소스는 조금씩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크게 계란 고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추천합니다. 저는 딱 일주일만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진짜 스트릭트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일할 때는 뭐, 너무 야채만 먹으면 힘이, 뭐, 피곤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풀, 채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끼만 고기 먹든지, 아니면 뭐 오늘은 그냥 안 먹고 싶다 하면은 아예 고기 안 먹든지. 왜냐면 풀 야채 많이 먹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며칠이라도. 우유도 안 되죠. 원래 원래 비건은 치즈, 우유, 버터 뭐 이런 거다안 되고, 그러면 빵도 비건 빵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알러지 좀 많은 사람이라 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채식하는 거.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30대 중반이라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Still good at Chinese? Not bad, I guess. 아직도 중국어 수업 거의 매주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즉, 식단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식단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건강. 약간 건강 더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How was your vacation in Thailand? It was very good because the last time I was in Thailand was early 2020, and I hadn't been back for almost 2 years. And yeah, I got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I got to see my niece Ginger and. You know, we took her to the beach, her first time swimming. It was very nice. Had a lot of good times with my family. 한국어 하는 쿤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하트. 네, 맞아요.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고기 먹어줘야 해요. 아니, 고기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아까 점심에도 고기 먹긴 먹었는데, 이제 저녁에는 풀 쪽으로 가야죠. Miss you. It's also good to eat fruit. 네, 과일, 야채 많이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고기 뭐 드실 때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한우 먹을 때는 그냥 풀더 먹으면 돼요. 소화에도 더 좋고. 하하. 진짜 계속 비건 얘기 많네요. 네.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는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또 요즘, 커피는 마시지만 요즘 따뜻한 티, 카모마일 티를 좀잘 챙겨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커피 시켰지만 집에서 카모마일 티딱 텀블러에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뜨거운 물 추가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좋습니다. please make a heart. 노래 추천해줘. 제가 요즘 또 이거 신곡 아니지만 제가 재즈 좋아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노래는 Fly Me to the Moon 이라고 있는데요. 되게 좋아요. 한번 그 버전이 따로 진짜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이런 노래예요. 뭐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어디서는 많이 들어봐 보셨을 거예요. 카모마일인 캐모마일인데 캐모마일 카모마일 비슷해요. Why are you not aging? What's the secret? I have aged, but I think the best weapon against aging is your mentality. You always have to keep a very positive mentality and always have to think happy thoughts, no matter what. And I think that's, I mean, you know, we run into problems every day in our lives and, you know, we get stressed out every now and then, but you have to always remind yourself that it's just so, you just have to be so grateful that you're alive today, breathing every day. And that should be something you should be happy with, about. And that should be, should make you happy. 영화 개봉이요, 언제 국내에서? Cracked는요,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데, 한국에서 개봉하는 소식? 근데 개봉됐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봤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가지고 괜찮아요. 열심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advice now that I'm trying to learn Korean. Greetings from Mexico. For anyone who's trying to learn any language, I think the best way is to just keep thinking in that language and keep using it, even when you talk to, you know, when you think to yourself or you talk to yourself sometimes, just try to think in that, in the language that you're learning or you want to learn. And you know, make friends who can speak that language. Boyfriend, girlfriend, works. I think, yeah, just keep using it, and you'll get better sooner than just reading books. Reading also helps a lot, but I don't like to read, so I didn't wanna suggest that. 신발 보여주세요. 아하이. 방송에서 발 드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고. 제 거 아니에요. 의상. Please stay safe. You too. 밥을 많이 보내주세요. 밥을 많이 할게요. 요즘 젤러스에 빠져 있음. 감사합니다. 진짜 웃긴 게 저 그 미 홈 앨범 미인가? 미 앨범 만들었을 때 곡 한 그때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아 한 곡 더 채워야겠다 그래서 하다가 젤러스 만들었거든요. 원래 젤러스가 Late Night Phone Call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렴 부분이 원래 그거 원래 이거 그 후렴이었거든요. 그래서 Late night phone call with you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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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후렴 새로 젤러스가 떠올라가지고 그 새로운 후렴 그거 쓴 거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When will you go next? When will you go next for your holiday?
The when is I don't know. The where is also I don't know. 우리는 안 괜찮아요. 한국에서 개봉해야 한다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 요즘 취미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비건 먹어서 그런, 그 채식 먹어서 그런지 계속 요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가서 먹기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비싸기도 하고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냉장고에는 버섯, 파프리카, 피망, 롱빈. 원래 제 마늘 하고 양파는 깐 마늘 깐 양파 사거든요. 왜냐면 두세 번 쓰면 다 쓰니까. 근데 요즘 그냥 생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 망 그 봉투 그 채로 사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항상 있고요. 그런 막 청양고추 이런 거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 뚝딱뚝딱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취미는 요리하고 설거지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뭐 저 혼자 있어요. 준호는 퇴근했어요. 아, 또 오랜만에 준호랑 같이 스케줄 하니까 좋네요. 최근에 뭐 밥 같이 먹긴 먹었지만 이제 일하는 거 팬미팅 이후로는 그때 팬미팅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우리 13주년 팬미팅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추웠어요. 아니 준호가 아까 그 팬 이벤트 하는데 그 뭐 역 그 일본어로도 해야 되니까 저는 옆에서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일본어 하니까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옆에는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제가 막히면 이게 통역해 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준호도 있는 줄 알았어요. 준호 쪽으로 갔는데 없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녀석. 또 야채 얘기. 그러니까 자꾸 나오네요. 난 바지가 보고 싶어요. 바지도 청바지예요. 원래 다른 이거 이 윗도리가 다른 거였다가 이걸로 갈아입었어요. 멤버들 자주 보나요? 어제 결혼식에서 봤죠?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러게요. 또 무슨 얘기 할까요? Did you see tech? Yes, I did. Some words in French. Bonjour, je m'appelle Nikun. Comment ça va? Oui. Ça va bien. Merci beaucoup. Au revoir. Sorry. Did you play golf with the members lately with Tech or Chan Song? Screen golf? I played screen golf with Chan Song not too long ago. Screen golf is golf you play inside.
시뮬레이션 거. 어제 누구 결혼식이었어요? 아, 저희 일본부 스태프분 네, 아, 결혼식이었어요. 골프 라방 해주세요. 골프 라방 하면은 어떻게 찍어요? 골프 라방. 요즘도 골프 해요? 어, 종종 해요. 종종 하고 있는데, 아, 요즘 골프 너무 비싸요. 많이 비싸졌어요. 저 니쿠님 라방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주 하지 않지만, 더 자주 할게요. 큰 영화 무섭나요? 조금 무서워요. 네,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머스트 LP 들어봤어요? 아니, 아직 못 받았어요. 어머. 누가 그분 이름 안 해요? 너 누구시요? 컴백 뭐라이 하? 영민아 자이 하? 러가메거든요? Some Chinese please 다자하오 왜 니콘 맨날 반성 라방 되지? 반성 왜 반성이에요?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talking about 하는 거예요. Can you say 마할 기타? Which means I love you in English. 마할 기타. Is that right? 다음번엔 신청곡 받아서 불러주는 전군 씨 해요. 나쁜 아이디어 아니네요. 근데 기억하세요. 2PM의 메인 보컬은 저입니다. 아닙니다. 뻥이에요. Do you know anything in Portuguese? No, sorry. Sorry. Teach me something next time, okay? 5살 찬성 vs 찬성 5명 5살 찬성이 되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찬성 5명 탐마이 탄 망사 위라라카 เพื่อสุขภาพครับจริงๆไม่ได้จะไดไม่ได้จะอะไรเลยแค่จะพยายามดูแลสุขภาพเพราะว่าการกินผักเยอะมันไม่ได้เป็นสิ่งที่ไม่ดีเนาะกินเนื้อเยอะเกินไปเนี่ยจะทำให้ร่างกายทำงานมากขึ้นด้วยการย่อยดีกว่าอะไรก็แล้วแต่นะฮะก็เลยพยายามทานคลีนขึ้นคุณ 라방 자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주 해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연기해줘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欢迎你再来中国，我也想去中国，但是现在疫情，很严重，所以我不能去，等一等我会去，看你们，见你们。Your thoughts on globalization? I have no thoughts on that. I just like to live in my own space, and I mean,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you know, people have their own reasons. So I don't wanna kind of touch on that subject. Thank you. Can you speak Aussie? Laugh out loud. No, mate. I can't speak Aussie. That's really bad. I'm sorry. But I used to live in New Zealand, and I used to have a slight New Zealand accent, though. Yeah. "큰밥 먹었어요? 네,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테리야키 치킨 먹었고요. 테리야키 치킨. 오늘 점심 하루 오늘 한끼 고기를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채식을 먹어야죠." 거르쿨라노이. 이게 범위로 ไทยกับน้องจินเจอร์ก็เยอะ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รับแต่ว่าน้องยังเป็นเด็กอยู่เลยไม่อยากจะลงเพราะว่าเนาะเพราะว่า privacy ของน้องเนาะ내것도읽어줘요. 얼마나 한국에 있을 거예요? 좀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니까 자주 라방도 할수 있고 뭐 듣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 있으면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한국에 못 간지 2년 됐어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뭘 먹었어요? 일단 한국 도착하자마자 격리했죠. 나오자마자 아마 고기 먹었을 거예요. 삼겹살 먹었을 거예요. 네, 맛있어요. "넣지 않을게" 노래 가사 중에 니쿤이 파트 너무 좋아요. 힘들었던 게 다삭 잊힐 만큼이요. 제 파트가 뭐였죠? 참 많이도 듣고 싶었던 말, 하루 끝에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민준이 파트 더 주세요. 농담이에요. 많이 줬어요. 니콘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진짜 공연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아,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준호가 최근에 그 팬미팅 했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아, 그거는 공연 아니지. 그쵸? 공연은 진짜 다 같이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진짜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Kun, please open a YouTube channel. What should I do in my YouTube channel?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Let me know in the comments. Your Chinese is so good. Your Chinese is amazing. Thank you. 谢谢."
Can you say, I don't know if I'm gonna pronounce this right. Yutte amo, is that right? Means I love you in Portuguese, is that right? Yutte amo. "저는 백숙 먹을 건데 리코는요. 저는 풀 뜯어 먹겠습니다. 코알라처럼. 쿤 오빠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가 어디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감기 걸려요. 요즘 감기 걸리면은 큰일 나요. 또 궁금한 거 얘기했으면 하는 거 올려주세요 댓글로. 나중에 태국, 한국 어디서 살 거야?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3개월은 한국에 있다가 3개월은 태국 가 있다가 3개월은 미국 가 있다가 이럴 것 같은데. 얼굴 봐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니콘 라이프 보는데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시네. 무슨 매력일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아, 좀 막 하는 매력이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솔로 3집 기다림. 솔로 해볼까? 내볼까? 생각해 볼게요. 솔로 진짜 재밌긴 재밌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통장에 돈 채우며 기다릴게. 돈 채우며 기다릴게. 큰 데서 하자. 저도 그러고 싶어요. 큰 데서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너무 크면은 솔직히 아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덜 재밌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 한 5천, 6천석? 4, 5천석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8천, 만석이면은 너무 커서 얼굴들 잘 안 보여요. 댄서즈 투어로? 댄서즈 투어로는 우리 춤추장 있죠? 투뱀에서는 저 댄스 타치 안 할게요. 우영이 거예요. 드라마 추천해줘요. 드라마? 아, 제가 드라마보다 요즘 그런 거 있죠.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보는데 드라마는 프렌즈 다시 시작했어요. 프렌즈 다시 시작했고 모던 패밀리도 되게 재밌고
브루클린 99이라고 그것도 가볍게 볼수 있고 재밌어요. Wild Six Season 2, please. Maybe. 오빠, can you sing I'll be back? But you better know that I'm not giving you away. No way, no, no way. You're my world. I'm your boy. You're my boy. But the party, the party, but the party. Woo, I'll be back. 죄송해요. 제가 2M 노래 너무 오랫동안 안 불러가지고 가사 까먹었어요. 깻잎 논쟁 알아? 알면 한국인이다, 진짜. 점점.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싱 스토리 오브 Nobody's in a love like ours. The story of you and me. The story of you and me. And in the beginning of time, what we have is just one of a kind. The story of you and me. The story of you and me. Yeah. 다 틀렸네. 죄송해요. 다음 라이브 때 연습해 올게요. 여자친구 깻잎을 같이 있는 다른 남자가 떼주는 거 이해함? 그게 깻잎 논쟁이에요. 잠깐만요. 여자친구 깻잎을 같이 있는 다른 남자가 떼주는 거 왜 쿠킨? 왜 쿠킨? 환각 가사 기억나요? 깻잎 전쟁도 있어요? 깻잎을 떼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예, 네, 몰라요. 저 깻잎 별로 안 먹어가지고요. 예, 태국 사람이 좀 고수도 잘안 먹어요. 그래서 깻잎이랑 안 친해요. 연락 안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번호도 아마 삭제 됐을걸요? 번호 그 전화번호 그 핸드폰 바꿔가지고 전화번호 없고 카톡도 없고 그래서 서로 안 보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보는 사이라 뭐 안 친해요. 자, 뭐 이제 슬슬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자, 노래 몇 개 불러 드리고 갈게요. Can you sing pool and blue please? 또 가사 뭐였지? 한번 살짝
틀어주세요. 옆에서 생각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죠? 제 파트 한번 가주세요. 눈물이 나죠. 빠졌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안았어 I'm all about you, I'm all about you. Every day, everywhere, it's dangerous, it's dangerous. Sing angel, baby, please, angel. 너무 vanilla, vanilla, vanilla. How your taste controls me. Vanilla, vanilla. Ba-ba-na-na-na-na-na-na.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 제가 베이비 샵 뚜뚜루뚜루 베이비 샵 뚜뚜루뚜루 베이비 샵 뚜뚜루뚜루 베이비 샵. 자,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니까 너무 좋네요. 뭐 여러분들의 얼굴 못 봤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젠 좀 계속 한국에 있으니까 자주자주 나와서 라방 해드릴게요. 또 재밌는 그런 컨텐츠 있으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액티브하게 본격적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잠도 내일 이게 월요일이죠. 내일도 출근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일찍 주무세요. Alright guys, it's time to say goodby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I haven't done a live in a while and this was very fun and it's very good to hear from all of you all over the world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eet soon. And we'll keep making new contents for you guys in the future. So stay tuned and I'll see you soon. สวัสดีนะครับทุกคนขอให้ทุกคนทานอาหารเย็นให้อร่อยนะครับแล้วก็วันนี้อย่าลืมนอนเร็วๆด้วยเพราะพรุ่งนี้ต้องไปทำงานหรือไม่ก็ไปเรียนนะครับก็ขอให้ทุกคนนอนหลับฝันดีด้วยนะครับให้皆さんおいしいものを食べて、今日ゆっくり休み休んでください。おやすみ。大家再见。今天晚上晚饭
好吃，我们下次再见，今天晚安，拜拜，감사합니다，拜拜。